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CR30 큐라 사용법과 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슬라이서 프로그램은 프린터를 구매하면 SD카드에 들어있고요. 또는 블랙벨트 사이트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큐라 3.6 버전으로 제작되어 있는데요. 큐라에 관한 기초 설명은 제 다른 영상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네모를 하나 불러왔는데요. 이 CR30 배드는 Z축으로 무한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슬라이서 프로그램에서도 Z축이, 그러니까 배드로 이렇게 쭉 저 멀리 배드가 길게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교형 프린터와 다르게 이렇게 한 바퀴 삥 둘러서 모양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요. 이 메뉴에 보면 빌드 플레이트 부착,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브림이나 라프트가 들어있는 메뉴인데 여기가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네, CR30에서는 브림과 라프트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세팅으로 이제 슬라이싱을 한번 해볼게요. 슬라이싱을 해서 레이어 뷰로 보면 이 45도로 어떻게 모양이 층층층층 쌓여져서 만들어지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45도로 이 사각형 육면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이 45도로 형상을 만들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단단한 형상이 아니라면요, 내부 체움을 0으로 만들어도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모양 따라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 봐야겠지만 이와 같은 이제 육면체 이 네모 큐브는 안에 인필이 없어도 이렇게 외벽을 따라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45도의 가장 끝에, 여기 가장 끝에서부터, 이 사각형의 뾰족한 끝에서부터 재료가 나와서 형상을 층층층 만들다 보니까 요 앞에 모양이 제대로 안착이 안 되면 이제 정확하게 모양을 못 만드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또 브림을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그냥 모델링 아무거나 납작한 거를 가져와서 요 앞에다가 약간 벽처럼 만들어 주는 거죠. 제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모양을 이렇게 납작하게 만들어서, 두께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레이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일단 0.3으로 하겠습니다. 1레이어, 그러니까 살짝 두꺼운 정도죠. 자, 요렇게 그냥 네모 모델링을요, 이렇게 앞에다가 마치 브림처럼 이렇게 만들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싱을 해서 레이어 뷰를 보면 여기서 조금 안착이 조금 더 안정화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네모를 만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CR30을 사용을 할 때는요, 요 모델링이 만약에 안착이 잘 안 된다면, 물론 레벨링이 우선 제대로 된 게 첫 번째이겠지만, 요렇게 모델 앞에다가 납작하게 마치 브림과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요 앞에 간단하게 모델을 그냥 갖다 놓고 출력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른 모델을 불러왔는데요. 이제 알루미늄 프로파일이죠. 일반적인 직교형 프린터에서는 그냥 아래서부터 층층층 세워서 만들면 되지만 지금 CR30에서는 이렇게 뉘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CR30에서 주의할 사항 중에 하나는요, 그러니까 직교형과 다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서포터가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직접 슬라이싱을 하고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알루미늄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자, 보면 이제 45도로 이렇게 층층층층 만들어질 텐데, 짜잔, 여기 보이시나요? 자, 지금 여기 이 부분, 이게 45도가 네, 공중에 뜬 상태로 지금 여기가 띵띵 하고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상은 여기 끝에 부분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 큐라의 메뉴에 있는 서포트 생성을 체크를 해서 서포트를 만들게 되면 이 알루미늄 프로파일, 그러니까 여기 틈새의 모든 사이사이에 서포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서포트는 출력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지만 재료 낭비도 심하겠죠. 그래서 이 CR30 같은 경우에는 이 45도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쓰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굳이 이렇게 서포트를 다 만들어서 시간과 재료를 낭비할 필요가 없겠죠. 이럴 때는 여기 있는 이 서포트 메뉴를 사용하지 않고요. 이 부분 서포트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큐라에 있습니다. 부분 서포트를 만드는 기능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좀 더 소개를 해놨으니 모르시는 분은 그 영상을 참고하길 바라고요. 모델을 선택하고 이제 부분 서포터, 부분적으로 서포터를 만드는 기능을 이용해서 서포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딱 필요한 부분에만 서포터를 만들어줘서 출력 시간과 그리고 재료를 아껴주는 거죠. 네, 이렇게 여기 끝에 부분만 제가 부분적으로 서포터를 만들어 줬습니다. 요거를 다시 슬라이싱을 해서 레이어 뷰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부분에 일부러 조금 서포터도 앞으로 좀 꺼내서 앞에서부터 안착이 잘 돼서 만들어지게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서포터를 세워줌으로써 인해서 요 끝에가 이제 안착이 되겠죠? 그 다음부터는 45도로 이렇게 쭉쭉쭉쭉 네 만들어 가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큐라를 CR30 큐라를 사용하실 때 저도 조금은 약간의 실망했던 거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여기 출력 시간이 굉장히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출력 시간보다 더 많은 출력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그 원인으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교형 방식에서는 이제 출력의 속도가 배드, 그러니까 바닥에서의 레이어에서의 안착을 위해서 밑에서는 천천히 만들어진 다음에 위로 올라갈 때는 속도가 이제 프린팅 속도로 빨라지면서 이제 출력이 되는데 이 CR30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 모든 모형들 45도로 만들어지는 모든 모형들의 지금 배드 부분에 그러니까 아래 천천히 속도를 만들어지는 이 배드 부분의 속도가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 속도가 지금 이렇게 긴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안착을 위해 느린 속도 출력이 설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이는 출력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점 이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 또 주의할 게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벽 외곽을 만들 때 사실 직교형에서는 체크를 하고 쓰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CR30에서는 무조건 여기 보이는 이 내벽 앞부분 바깥쪽 그러니까 밖에서부터 레이어를 만들게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제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만들고 있는데 보시면 자 안쪽 레이어를 먼저 그립니다. 안쪽 레이어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바깥쪽을 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깥쪽이 어떻게 보면 여기 배드에 안착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배드에 안착을 먼저 하고 안쪽을 그리는 게 맞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내벽 여기 앞부분 바깥쪽을 체크를 하고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자, 이번엔 체크를 하고 다시 지금 슬라이싱을 했는데요. 보면은 보이죠? 가장 밖에 부분의 아웃라인, 그러니까 배드에 안착되는 네, 거기를 먼저 그려준 다음에 안쪽을 그려줍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이렇게 출력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지금 이 CR30에서는 요거를 꼭 체크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서포터
45도에 따라 형상에 따라 서포터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굳이 서포터를 다 세울 필요가 없고요. 부분 서포터를 이용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딱 만들어주는 게 당연히 시간도 재료도 아낄 수 있겠죠. 이번에는 로우 폴리로 모델링 된 포켓몬을 이렇게 불러왔는데요. 이 CR30에서는요, 출력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라이싱을 해서 확인을 하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 지금 왼쪽에 있는 친구는 꼬리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이 꼬리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45도로 층층층 쌓여서 모양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요, 보면은 요 앞에서부터 하면서 좀 또 보였죠. 여기 보이는 이 공룡의 턱 부분이죠. 자, 없었던 턱 부분이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나면서 위에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역시 여기가 무너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 꼬리서부터 출력을 하는 경우에는 서포터가 없어도 모양이 잘 만들어지지만 이렇게 앞을 바라본 이 공룡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출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R30에서는 모델링의 방향을, 출력하는 방향을 어떻게 두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슬라이싱을 해서 확인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 공룡과 같은 모델은 앞에서 먼저 소개드렸던 알루미늄 프로파일, 그러니까 납작하면서 긴 출력의 형상물보다는 출력 시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맞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요거보다는 조금 더 걸립니다. 가열도 하고 뭐 기본 하는 것도 있어서 더 걸리기는 하는데 알루미늄 프로파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거의 진짜로 거짓말 치면 거의 배에 가까운 한 1.5배에서 2배에 가까운 시간이 많이 드는 편인데 지금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만들어지면 이제 위에는 쭉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출력 속도가 네 그래서 그런지 얘는 그래도 조금은 그래도 맞는 편이기는 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굳이 안에 인필을 채우지 않아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형상마다 다릅니다. 꼭 이 CR30에서는 인필을 안 해도 돼가 아니라요. 형상마다 굳이 내가 이걸 단단하게 출력할 게 아니고 빨리 뽑고 싶다면 인필을 안 해도 되고요. 인필을 안 하다 보니까 그래도 부셔질 수 있죠. 그러면 그게 걱정된다면 그냥 외곽의 두께를 좀 올려서 출력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력을 뽑을 수 있고요. CR30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같은 모델을 무한으로 여러 개 출력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 기능이 이제 가장 상단에 보면 여기 이제 블랙벨트라고 하는 기능으로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이거 사용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일단은 여기 카피, 그러니까 몇 개 만들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10개 만들 거다 해서 이제 10개를 만들고 슬라이싱을 한 다음에 SD카드에 넣어서 출력을 하면 10개는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작동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이 벨트, 그러니까 출력물과 출력물 사이의 간격 조절이 여기 밑에 기능이 하나도 제대로 안 먹더라고요. 이거는 근데 해외 사이트 가서 보니까 안 되는 사람들이 꽤 많아서 프로그램 문제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이 블랙벨트 기능에서 카피를 하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그냥 이 모델 자체를 복제를 하는 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선택한 모델 복제 9개를 복제하면 얘까지 포함해서 10개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알아서 이 큐라에서 알아서 이제 등 간격으로 나란히가 되거든요. 출력물 사이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지금 별 다른 거를 건드리지 않고 출력을 하면 이렇게 10개가 반복적으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10개의 모델을 올리고 했을 때는 앞에서는 출력 시간이 제대로 계산이 안 되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출력 시간이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네, 이거보다는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카피보다는요, 그냥 복제해서 사용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왠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모델에서 제가 이제 간격을 조금 더 넓히거나 좁히면 또 제대로 안 벨트가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과 모델 사이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출력하는 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벨트가 저 이제 상상할 때는 하나 출력을 딱 만들고 벨트가 삥 돌아서 출력물이 띡 떨어지고 다시 출력을 시작하고 이런 걸 상상을 해서 했었는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네, 벨트 돌아가는 소리만 요란하게 나고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사용을 할 때는 그냥 모양을 이 큐라에 불러오시고 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등간격으로 나란히 이렇게 되면은 그냥 이 상태로 출력을 하면 이거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